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지난 14일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다산고, 양정여고, 이천고, 이현고, 이천제일고, 효양고 등 6개 시험장을 차례로 돌며 응원 나온 후배 학생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엄 시장은 모두가 최선을 다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했던 대로 차분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